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술놀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주물럭 비누 만들기입니다. 주물럭 비누를 만들 때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영상 어땠나요? 주물럭 비누로 쓱쓱싹싹 손을 깨끗하게 씻었더니 우리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유치원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곧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주물럭 비누 만들기 꿀팁 하나! 손가락을 사용하는 놀이는 우리 어린이들의 뇌 발달을 도와요. 우리 아이들은 소 근육을 활발히 움직이는 놀이에 참여했을 때 더욱더 생각주머니가 커질 수 있답니다. 주물럭 비누 만들기 꿀팁 2. 완성된 주물럭 비누는 그늘진 곳에 두었다가 세 밤 자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주물럭 비누를 바로 사용했을 때에는 쉽게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물럭 비누 만들기 꿀팁 3. 내가 만든 비누로 손을 씻는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손을 씻는 것이 더욱더 즐거운 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주물럭 비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